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가 되는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시대적 변화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면 많이 이야기 나누는 거지만 정말로 경험하지 못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영성, 영적 생각을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새롭게 다짐해야 됩니다. 그러게 제가 지난 2주 전에 첫 번 영성으로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영성으로는 집토끼와 산토끼의 비유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영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가 되는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너가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비대면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질 못합니다.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가까운 친구 관계도 그렇고 어떤 인간관계가 많이 약해지는 그런 시대 우리가 비대면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합니다. 너와 내가 분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내가 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너가 되는가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되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이 되어야 되고 부모가 자식이 되어야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영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3절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을 할당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셨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적은 믿음을 주셨고 나에게는 작은 믿음을 주셨고 저 사람이 큰 믿음을 줬다.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 본문 6절과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가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가 주어졌고 그 은사로 주어진 일들이 뭐냐면 예언이고 섬기는 일이고 가르치는 일이고 긍휼을 베푸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당을 하신 겁니다. 너는 이만큼의 믿음이 있고 너는 저만큼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각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카리스마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역이 주어지는데 그 사역이 긍휼하다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겁니다.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어떠한 일이 되냐면 내가 너와 같이 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긍휼하려면 내가 너와 같이 돼야 됩니다. 내가 너를 가르치려면 내가 너와 같은 수준에 가야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각자가 있지만 그 믿음이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은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각 사람입니다. 믿음은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드린다면 너가 나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영성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성은 뭔가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인들은 책을 사보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이런 하나님을 겪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것이 돼서 이것이 나의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합니다. 그건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성격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적 성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성격을 주시는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창조하셨냐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가 됩니다. 근데 두 가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 어떤 시간을 창조하셨냐면 자연적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평행의 시간입니다. 어떤 일정한 지점에서 시작하고 어떤 일정한 지점에서 끝이 납니다. 이건 사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그건 카이로스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가 나온 단어인데 은혜의 시간입니다. 영혼의 시간입니다.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온 땅으로 내려오는 그 시간을 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시간을 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연의 시간과 영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한 가지 시간이 사라집니다. 어떤 시간이 사라집니까? 영혼의 시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자연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담과 이브는 한 가지 시간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시간? 자연의 시간, 평행의 시간,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을 살아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죄의 결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난 날이 있고 죽으신 날이 있습니다. 자연의 시간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죽음을 이긴 겁니다. 다른 말로 제가 해석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두 가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의 시간과 영혼의 시간 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즉 자연의 시간과 영원한 생명의 시간 두 가지 시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의 시간과 영원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죽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그가 영원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분명히 영원한 시간을 갖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영원한 시간을 갖고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2020년 8월 9일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시간을 아껴 쓰라고 말합니다.
그땐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간은 아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사라지는 겁니다. 쓰면 없어지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시간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시간이 사용되어지고 쓰여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1분 1초도 연장 못합니다. 죽음이란 시간 앞에서 우린 다 죽는다는 겁니다.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0년 8월 9일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영혼의 시간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동시적으로 만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가서 장례를 치러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죽은 자가 있는데 그 죽은 자를 누가 장사하게 하느냐? 죽은 자가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산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눈을 뜨고 살아있지만 그들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말씀해 보니까 당신은 죽은 자입니다. 우린 살아있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화를 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2020년 8월 9일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의 시간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로 확신한다면 우린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영혼의 시간을 믿고 확신한다면 죽음을 죽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명의 길로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영혼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불안합니다. 불안하지만 그 불안 너머에 뭘 봅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봅니다. 왜? 나에게 영혼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분들이 있지만 정말로 나에게 영원한 시간이 주어짐을 확신하고 믿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질병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시간 믿는 분을 많이 만납니다. 언제 만나느냐?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의 앞둔 자리에서 세상은 죽음이요 끝이라고 말하지만 소망을 갖습니다. 기쁨을 갖습니다. 감사함을 갖습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확신시켜주고 믿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너는 너의 자연의 시간에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생명 속에 생명의 시간에 들어가는 걸 확신시켜준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게 죽음을 무시하자, 코로나를 무시하자, 불안을 무시하자, 질병을 무시하자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린 자연의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걸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영혼의 시간을 확신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영혼의 시간이 소유자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과 죽음과 질병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행동합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의 영광과 특권이라는 겁니다. 과거와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믿음을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합니다. 믿음은 끝이지. 우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은 끝이지. 뭘 생각해. 그거 믿어. 믿으면 되는 거야. 믿음으로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을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롭게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영어로 wise하게, wisdom하게 믿음을 그렇게 사용하는 걸 지혜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술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러게 영어 성경을 보면 sober라는 단어 썼습니다. S-O-B-E-R. 술에서 깨어나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라는가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떡합니까? 생각이 비정상입니다. 판단력,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술에 취하면 어떡합니까? 돈도 없는 사람이 술값 내겠다고 크레딧카드 내미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술에 깨어있다면 정상적이라면 크레딧카드 안 씁니다. 올바른 판단합니다. 합리적 판단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예배의 말씀 중에 뭘 읽어드렸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이 NASB 영어 번역을 보면 spiritual service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로키코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수없이 수없이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로키코스는 로고스입니다. 로직입니다. 합리적인 겁니다. 근거 있는 생각입니다. 이성적인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영적 예배를 영어 번역을 보면 reasonable service로 번역했습니다. 근거 있는 겁니다. 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NIV 번역은 번역 proper service입니다. 정당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뭐냐? 생각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어떤 길인지 틀린 길인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리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판단을 벗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러한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이성과 지성으로만 이해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이성과 지성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이해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성과 지성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장담합니다.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생각하는 걸 주신 것입니다. 왜 생각하느냐? 머리에 왜 생각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알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 믿음을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듣는 이름이 됩니다. 김형석 교수입니다. 연세대학에서 강의를 하셨고 그분이 이제 거의 100세가 되신 분이 됩니다. 근데 그분의 글을 보니까 그분은 일본에서 조치대학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조치대학은 캐톨릭 계열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그 캐톨릭 계열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학교에 가면 신앙적 분위기, 종교적 분위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그가 공부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종교적 분위기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문과 종교가 철저히 떨어진 겁니다. 분리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연세대학에 와서 교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연세대학이 아시는 것처럼 미션스쿨입니다. 기독교 계통의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문과 기독교 정신이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
학생 때에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졸업을 하면 누가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냐면 조치대학교 학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학교 때는 신앙과 학문이 분리된 상태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졸업을 하니까 그들이 더 크리스천 같고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영석 교수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교회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서 나오면 세상에 나오면 기독교 정신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합니다. 김영석 교수는 그런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종교개혁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캐톨릭이 넘어지는 사건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은 뭐냐면 캐톨릭이 추구한 것이 스콜라 철학입니다. 스콜라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위, 교회는 위, 세상은 밑, 이렇게 반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스콜라 철학입니다. 그러기에 캐톨릭은 종교개혁 이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당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인문학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인문주의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캐톨릭이 유럽 대륙에서 많이 그 지배력을 상실합니다. 저 남부의 일부 몇 개 국가 외에는 지배력을 상실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캐톨릭 교회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하, 교회는 세상을 위해 있는 것이다. 세상이 교회를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누가 했는가입니다. 인문주의자들이 했습니다. 인문주의가 누군가입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칼빈입니다. 이 두 사람은 대표적인 인문주의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펴놓고 그들의 지성과 이성으로 성경을 놓고 잘 살펴보니까 캐톨릭이 극단적 신비주의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미신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 두 사람에서 종교개혁이 나타난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본주의에서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판단력에서 하나님의 신본주의가 새롭게 드러난 것이 종교개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 과거의 캐톨릭의 잘못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5,600년 전에 캐톨릭교회가 잘못한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교회에서 얘기하냐면 신본주의를 강조합니다. 저 100% 신본주의자입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강조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신본주의 강조하면서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어떤 바보 같은 짓을 하냐면 인본주의, 인문주의, 휴머니즘을 죄악시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지성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인들이 교회에서는 교회가 교인 같은데 교회를 벗어나면 세상 사람과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세상에서 질타를 당하는가 합니다. 왜 우리들이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는가 합니다. 우리끼리 모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이 뭡니까? 교인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왜 이렇게 됐겠는가 합니다. 하나님 찾는 건 저도 100%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력을 죄악시할 때 우린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이런 일이 없는데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난 말끝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말끝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령 충만의 의미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가 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러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왜? 그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니까. 그러나 제가 경고합니다. 이건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함부로 쓰셔는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 말하면 목사님들한테 혼났습니다. 묻습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 얘기해보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건 무책임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성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러한 영성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영적인 것이 뭐냐면 생각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염려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린 신본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비와 거룩함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책임지며 사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영성을 가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런 영성을 가질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각자 각자 살아가는 시대인데 내가 너가 될 수 있고 너가 내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진정한 영성을 회복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못하고 가야 될 곳 가지 못하고 해야 될 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영성이 약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성이 약해집니다. 정신학적으로 식물화됩니다. 베지테이티브 됩니다. 사람인데 채소처럼 되는 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사람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아 저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A라는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B라는 사람은 나는 예수 믿어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병이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C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도 주시고 간호원도 주시고 약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원 가고 의사 만나고 약 잘 쓰면 병이 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A, B, C 세 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맞습니까? 예? 뭐요? C, B, A. 자, 제 말씀 잘 들으기 바랍니다. A, B, C 세 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든지 봤습니다. 기도해서 병난 사람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병난 사람 있고 병원 가서 병난 사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당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시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인들은 조그만 체험, 어떤 체험을 하면 어떤 경험을 하면 그게 믿음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체험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그게 믿음이 돼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 나는 기도하지 않고 병 났어, 나는 약 먹어서 병원 가서 병 났어, 하나님의 은혜로 났어 라고 하면 믿지를 못합니다. 나는 기도해서 병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다양한 것을 보고 너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너와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포용하라는 겁니다. 수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돼서 하는 얘기가 믿으면 너 나처럼 믿어라, 우리처럼 믿고 신앙생활하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설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의 믿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양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그 차이를 극복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의 경험으로, 나의 체험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립화되는 겁니다. 잘 믿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겁니다. 그 믿음은 최소화되는, 야채화되는 겁니다. 식물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믿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의 믿음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란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너와 내가 일치할 수 있는 겁니다. 너와 내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은 뭐냐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각자 각자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사가 네가 오늘도 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돼서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긍휼하려면 내가 그와 하나가 되고 내 믿음을 그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영적인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합리적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이성적 논리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가? 여러분 이단은 뭐라고 가르쳐주는지 아십니까? 생각은 정신의 산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산물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원론적으로 가르칩니다. 이건 100% 이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정신력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진리에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영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성은 무슨 영성입니까? 삼위일체 영성 뭡니까? 하나가 되는 영성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 영성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설명하시고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자식과 나와 다른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고 세상과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